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상견례라든지 결혼식, 동창회 모임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상견례 옷차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견례와 결혼식, 동창회 옷차림은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상견례 옷차림을 동창회나 결혼식에 충분히 입을 수 있고, 반면에 결혼식은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을 거고요. 동창회는 좀더 자유롭게 원하는 스타일대로 입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상견례 옷차림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주언니 패션뷰 시작하겠습니다. 상견례 옷차림은 무엇보다 격식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키워드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포멀하고 클래식하고 또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때로는 약간 지적인 이미지도 줄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스타일을 만들겠다고 너무 또 꾸민 듯한 느낌을 주면 촌스러워질 수도 있고 과한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가능하면 좀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스타일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배제해야 될 부분은 너무 타이트하다거나 노출이 많다거나 짧다거나 이런 스타일들은 좀 피해주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최대한 심플하게, 단순하게 입는 것이 그런 클래식함, 우아함, 세련됨, 지적임, 고급스러움 그런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스타일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는 네 스타일들은 블레이저를 활용한 스타일들이에요. 블레이저는 포멀한 스타일을 대표하는 아이템이죠. 컬러 보시면 베이지에서 브라운, 그리고 오렌지 기운을 가진 카멜까지 트렌디하기도 하면서 포멀하고 클래식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러한 컬러들입니다. 그리고 코디한 아이템들 보시면 두 번째 스타일을 빼고는 이너와 하의의 컬러를 화이트로 통일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링 참고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화이트 탑들은 면 티셔츠입니다. 면 티셔츠라고 하더라도 너무 캐주얼하지 않은 약간 톡톡하고 두께감이 있으면서 은은한 광택 가공을 한 아이템을 고르시면 이런 포멀한 룩에도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츠의 실루엣은 테이퍼드 실루엣이나 슬림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입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도 격식 있는 자리인데 셔츠나 블라우스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스타일 다 보면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 귀걸이는 또 우아한 스타일을 표현하는데 아주 좋은 소재죠.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스타일은 진주 귀걸이만 하고 목걸이 하지 않았어요. 이런 스타일도 괜찮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스타일은 체인 목걸이 길게 하고 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즘 유행하는 체인 목걸이만 하고 있어요. 저는 이두 번째보다는 네 번째가 조금 더 심플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슈즈는 화이트나 베이지 브라운에 플랫이나 하이힐로 신으시면 될것 같고요. 백은 쇼퍼백이나 사이즈가 조금 큰 거를 들고 있는데요. 이것도 나쁘지 않고 조금 사이즈가 작고 각진 클래식한 스타일의 백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린 패션 피플 중에서 이 마가리타 여사가 가장 클래식하고 우아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가리타 여사의 스타일링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른쪽에 보는 스타일은 몇번 보여드린 적 있죠. 이두 스타일은 스카프를 활용한 스타일링이에요. 첫 번째 스타일부터 보시면 스카프를 늘어뜨려서 팬츠 안으로 넣어 입고 있습니다. 탑과 팬츠는 베이지고요. 아우터는 크림으로 클래식하면서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스카프를 늘어뜨려서 몸매를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스카프의 컬러는 팬츠의 화이트와 재킷의 핑크가 믹스되어 있어서 컬러 코디도 아주 좋아요.
이 핑키쉬한 재킷은 자라 제품인데요. 이 마가리타 여사의 스타일을 보면 백이나 시계, 스카프 같은 것은 명품 제품이 많은데 나머지 아이템들은 자라나 H&M, 망고 제품들이 많아요. 아주 현명한 소비죠. 그러면서도 클래식하고 우아하면서 럭셔리한 스타일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화이트와 네이비로 코디한 스타일이에요. 이 네이비 또한 클래식을 대표하는 컬러 중에 하나죠. 슈즈 보시면 슬링백이고요. 플랫한 스타일입니다. 역시 네이비와 화이트로 콤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목걸이 보시면 골드 목걸이로 심플하게 레이어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프를 재킷 위로 칼라 밑으로 넣어서 스타일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스타일이고요. 이너와 팬츠를 화이트로 코디를 하고 네이비 재킷을 입어주었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게 스타일링하기 좋을 컬러 코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레이나 블랙 블레이저 혹은 그레이 수트를 코디한 스타일들입니다. 조금은 모던하고 지적인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스타일들인데요. 첫 번째와 네 번째 스타일은 셔츠를 코디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보다는 네 번째가 조금 더 지적인 느낌을 주죠. 왜냐하면 첫 번째 스타일의 재킷의 소재는 린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이 강조가 되고요. 네 번째는 울 소재여서 지적인 느낌이 조금 더 강조가 됩니다. 코디한 슈즈 보시면 첫 번째부터 화이트와 그레이의 파이톤 소재 키튼 힐 신어주고 있죠. 두 번째는 블랙 플랫이고요. 세 번째는 블랙 앤 화이트 플랫 신어주고 있습니다. 컬러 코디 좋죠. 첫 번째 스타일의 목걸이 한번 보세요. 두 줄짜리 진주 목걸이에 참이 아주 커다란 게 달려 있습니다. 이 목걸이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그냥 심플하게 두줄 진주 목걸이 해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가느다란 금목걸이 하나 혹은 두세 개 레이어드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식하고 우아한 스타일을 대표하는 아이템이죠. 트위드 재킷 코디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블랙 앤 화이트고요. 세 번째 베이지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는 좀더 모던한 느낌을 주고 베이지는 조금 더 클래식하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그런 컬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스타일 다 가느다란 금목걸이를 레이어드하고 있고요. 진주 귀걸이는 세 스타일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주 귀걸이와 목걸이를 세트로 하는 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훨씬 더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코디한 아이템 보시면 이너나 하이, 화이트 혹은 블랙을 하고 있죠. 화이트나 블랙 참고하셔서 코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타일은요, 딸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딸의 졸업식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이세 스타일은 짧은 길이의 트위드 재킷인데요, 롱 트위드 재킷을 코디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폴리나 폴리레이온 실크 소재를 이용한 아이템을 코디해서 좀더 부드럽고 여유 있는 실루엣을 보여주는 스타일들입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팬츠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슬립탑, 세 번째는 쓰리피스예요. 첫 번째 스타일부터 보시면 모카 베이지에 크롭된 와이드 팬츠 코디하고 있고요. 상의는 모두 화이트로 통일해주고 있습니다. 진주 귀걸이와 골드 목걸이 세개 레이어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요, 모카 브라운의 슬립탑에 그레이와 베이지를 섞은 컬러죠. 그레이지 수트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골드 목걸이 3개 레이어드하고 있습니다. 3개여도 가늘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러운 스타일링은 아니고요. 귀걸이는 골드링 귀걸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타일은요, 블랙 앤 화이트 스트라이프지만 화이트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시원한 스타일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걸이는 하지 않았고요, 진주 귀걸이만 하고 있습니다. 세 스타일 다 이너로 입은 탑의 네크라인이 조금 깊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스타일들보다.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스타일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요, 도트 패턴의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그리고 브라운과 화이트의 컬러 대비가 조금 커서 조금 와일드한 느낌, 부담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물 이용하시더라도 위아래 다 쓰지 말고 한 아이템 정도만 적용하시고 사이즈도 조금
작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스타일의 팬츠 보세요. 역시 스트라이프가 굉장히 볼드하죠. 면적이 넓고 컬러 대비도 큽니다. 이런 패턴물들 조금 유의하시고요. 세 번째 스타일에서는 레드와 블랙의 컬러 대비가 굉장히 커서 굉장히 강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좋은 상견례장에서는 좋지 않은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스타일,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네, 체인 목걸이의 두께가 너무 굵어요. 조금 가느다란 체인 목걸이면 좋을 것 같고요. 벨트 같은 경우에도 브라운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좀 굵어요. 가느다란 벨트로 해주거나 아니면 원피스하고 같은 컬러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굵은 체인 목걸이는 결혼식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동창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선글라스는 무시하고 보세요. 귀걸이나 목걸이 하는 거 신경 많이 쓰이실 텐데요. 첫 번째 스타일 보시면 진주 귀걸이하고 체인 목걸이 하고 있습니다. 트렌디하게 체인 목걸이 하시더라도 요 정도 굵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스타일에서 진주 귀걸이 하고 있고 골드 목걸이 레이어드 하고 있습니다. 좀더 그냥 내추럴하고 편안하게 이런 스타일링 괜찮은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진주 목걸이를 네줄 레이어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이트 셔츠 위에 했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요. 물론 한 줄짜리로 심플하게 해서 클래식하고 우아한 느낌 주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디한 코디 방법인데 체인 목걸이하고 한 줄짜리 진주 목걸이를 같이 하는 스타일링이요. 그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그런 스타일링 예식장이나 동창회에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조 언니 패션뷰 여기까지입니다. 상견례 옷차림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결혼식이나 동창회 모임에서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